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라 할수 있고 주제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생각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그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인간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삶의 큰 흐름은 물론 미세한 조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인간 존재를 다루는 것이 더 주제넘고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지으셨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관점이며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분명히 나와 있다.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듯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적절히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분과 소통한다는 뜻이며, 이는 거의 언제나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우정을 나누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그분께 아뢸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후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막연해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답은 경험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창조주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행동과 결정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일은 풍성하고 상호적인 관계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일면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치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사실 그 둘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거할 수 있고 또 그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대안들보다 이러한 행동을 선호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구체적 사안에서 얼마든지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보다 더큰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압도해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먼저 기뻐해야 한다. 이런 삶의 취지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를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양방향 소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있다. 잊지 말고 늘 염두에 둬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은 부단한 영적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창조적 공동체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며 변화되어 가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에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에 늘 의지하는 것이지 그분을 필요할 때마다 충고를 던져주는 자판기로 둔갑시키거나 성경을 요술구술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과 인간의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동기와 자기를 나타내려는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이상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것을 향해 자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진정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든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시다. 풍성한 삶이란 그분을 따를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은 참으로 진리다.